아이에게 레가토와 스타카토의 개념을 알려주는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레가토는 부드러운 느낌이고요. 스타카토는 통통통통 튀는 느낌이거든요. 자, 이 스카프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건데요. 이 음악은 스트리머 송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뭔가 리본끈이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이에요. 그런데 음악을 잘 들어보면 음악이 부드럽게 레가토로 흐르다가 또 약간 비트를 느낄 수 있게 조금은 통통통통 튀게 또 움직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소리에 귀 기울였다가 음악의 흐름대로 아이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활동을 해볼 거예요. 자, 한번 스카프 같은 것들 아마 유아교육 수업 같은 거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셨으면 집에 있으실 수도 있고요. 스카프가 없으시면 어머님이 하시는 스카프 혹은 수건 같은 거 이용하셔도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음악에서 마치 나비처럼 이렇게 움직이다가 음악이 멈추면 귀를 꼭 기울였다가요. 혹시 1층에 사시는 분은 아이들 약간 점프 또는 호핑하면서 통통통통 튀면 더 재미있겠죠. 자,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이 시각적으로도 음악의 흐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주면 굉장히 좋은데요. 이렇게 또 스카프를 이용하다가 다른 소리가 나고 비트가 느껴지는 악기를 두 개를 놔두고 음악의 흐름에 맞추어서 같이 그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. 조금 큰 아이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보는데 제가 방금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악 한 번만 다시 틀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맞춰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바닥에 이렇게 고정적인 박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와 스카프를 바닥에 놓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만 3세 이상의 친구들이 있는 집은 이렇게 부드러운 음악이 나오면 바닥에서 이걸 집어서 음악이 멈추면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. 하고 다시 이런 악기를 집어서 혹은 스타 카토 스타 카토 다시 바닥에 놓고 방 안을 나비처럼 돌아다니고 바람결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레가토, 스타카토를 익힐 수 있는 신체 활동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